안녕하세요. 머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2일. 오늘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카콜라는 잘 알듯이 음료수 만드는 회사고요. 이 주요 상품 외에도 판타, 암바싸, 조지아 커피, 파워에이드, 미니메이드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개요를 보시면 일단 국제산업 분류 ISIC에서는 필수 소비재로 되어 있습니다. 음료를 판매하는 회사고요. 개요를 보면 1886년 약제사였던 펜버튼이 만든 코카콜라를 선두로 다양한 음료, 시럽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1923년 어니스트 우드로프가 아사 캔들로부터 사업권을 구입하였으며 그 아들인 로버트 우드로프가 60년간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냈다. 코카콜라, 생수, 강화생수, 주스, 드링크제, 에너지컵, 스포츠 음료를 포함해서 450개 이상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펀드로는 뱅가드 토탈 스탁 마켓 인덱스 펀드가 있고, 배당을 해주는데 주당 0.42달러를 지급합니다. 이 코카콜라에 대해서 일화를 말씀드리면 1987년에 블랙먼데이로 주가 대폭락이 일어났을 때 워렌 버핏이 주요 주식 3개만 남기고 다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다 대폭락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주가를 보지 않을 때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대량 샀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안전자산으로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코카콜라의 차트 분석을 해보면 결론은 상승 중에 있다. 대세 상승 중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5일, 20일, 60일, 120일 이 평선이 모두 상승 중이고요. 이 MACD나 스토캐스틱에서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네요. 여기 보시는 차트는 일목균형표와 그다음에 CCI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일목균형표 보시면 상승을 알수 있는데요. 일단 일목균형표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의 주가 추세가 어느 시점에 가서 변동될 것인가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주가를 예측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선이나 전환선, 후행스팬, 뭐 선행스팬, 그다음에 구름 색깔로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보시면 이 파란색이 기준선이네요. 기준선이 상승 추세에 있고, 이거를 강세 국면으로 볼수 있는데, 이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은 주가 추세의 기준이 되는 선으로, 기준선이 상승 추세이니까 강세 국면으로 매도는 자제하고 매수 관점으로 주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일목균형표에서 후행스팬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그 다음에 있으며, 전환선, 이 빨간색이 밑에 있고, 기준선이 그 다음에 있고, 이 구름층이 이렇게 이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정배열로 보고 강세 국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표는 2020년 하반기에 MACD와 스토캐스틱을 이평선과 같이 모아놓은 표인데, 이 표는 이 원형 바닥형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형 바닥형은 이렇게 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쪽이 매수 시점이 되는데,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 원형 바닥형에서 기준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쭉 그린다면, 지금쯤이 매수 시점이 아닌가. 또한 이쪽 이평선, 4월 하반기의 이평선을 보면은 60일이 120일을 골든 크로스 했으므로
단기 상승의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형 바닥형으로 기준선 상승 돌파 시 매수한다는 점 알아보시고요. 이 일목균형표에서도 이 양운으로 확인이 되었고, 다시 이 후행스팬 주가 전환선 기준선 이 구름층으로 해서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주가는 상승하는데 왜이 구간 3월, 2월 중반기부터 4월 중반기까지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의문이, 파란색 의문이 떠는가에 대해서 보자면, 2월 중반에서 4월 중반까지 MACD 지표를 보시면 이쪽은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주가도 상승하고 있고 이평선도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시하자. 그리고 일목균형표는 MACD랑 뭐 다른 것과 같이 봐야지 맹신은 하지 말자. 보조 지표로만 활용을 하자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코카콜라는 배당도 주는 안전 자산의 측면이 있는 회사다. 그리고 주가는 장기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기 상승이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코카콜라의 차트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로만 보시고 투자 결정은 스스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났는데요. 오늘은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은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뇌동매매의 정석. 뇌동매매. 어떻게 하면 돈을 잃는 투자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산다고 할때 나도 사기. 이게 뭐 어떤 주식이 유명하다, 막 올린다. 그러면 야, 그거 정말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사는데 나도 사야지. 이렇게 많이 사는데 나도 사야지 해서 나도 사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이 장 열릴 때5% 올랐다면 야, 지금 초반에 5% 올랐는데 오늘은 한쭉 가서 한 10%까지 갈것 같다 해서 매수 버튼을 5% 올랐을 때 누르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5% 올랐다가 뭐한 3%로 끝나기도 하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앞으로 이 주식이 절대 내려갈 일 없고 쭉 오를 것이라고 판단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올해 초에 어떤 섹터가 있었냐면 전기자동차 섹터가 있었죠.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드디어 이 전기차 섹터는 쭉 오를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으나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절대 내려갈 리 없다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거. 이게 잃는 투자의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한 주식이 있으면 이 주식이 그냥 아예 몰빵을 하는 거죠. 분할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몰빵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주식의 가격이 한 800달러라고 하면은 이 800달러 이하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게 고점인 걸 알면서도 더 빨리 눌러, 더 빨리 눌러 해가지고 이제 체결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다섯 가지 뇌동 매매하는 방법, 돈을 잃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만 좀 피해도 되겠죠? 이것만 피해도 돈을 크게 잃지는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보듬채소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참고용이고 투자는 본인 판단 하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